잘라버리네. 잘라? 예. 네. 시카 철사 꽂아져 있어요. 꽂아져 있어요, 철사. 아, 연기 붙여. 튕기고. 튕긴다? 예. 네. 네, 오늘은 그 장원의 화재
벌집 막걸리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등분 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시는 부분들 있죠? 이게 프로폴리스라고 벌들이 외부에 있는 그 세균이라든지 벌레 같은 것들 보호하려고, 벌레들로부터 좀 보호하려고 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자, 프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통에는 별로 없는데 이것들 모아가지고 알코올에 숙성을 시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폴리스로 변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게 몸에 좋대요. 이게 몸에 좋고. 그리고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 이거 또 까맣게 이렇게 좀 밤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그리고 얘는 오늘 운명하신 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걸로 오늘 벌집 막걸리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떨어져요. 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어, 이게 이건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두 파전이에요. 오징어 파전. 그리고 아까 낮에 밭에서 땄던 건데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이 소리는 좋아요. 다 익은 것 같아. 안 익었어도 먹어볼게요. 오,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네. 무지개 수박인 거구나.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잘라가지고. 메론하고 이게 접붙였나? 요거는 그 수세미 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이가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비어서 먹을게요. 아,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까? 오이 맞네, 오이. 맛도 이따 한번 볼게요. 막걸리가 미끄럼을 탑니다. 색깔 이쁘네요. 먹어볼게요. 뭔데? 맛을 처음 먹어본 맛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파전 하나 먹고.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어. 자, 이번에는 위에 꿀 한번 먹어볼게요. 이 벌집을 이렇게 씹어서 먹다 보면 벌집이 껌처럼 남아요. 이거는 삼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니 뭐 마음 내키시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지개 수박 한번 먹어볼게요. 색깔이 먹어볼게요. 안 먹는 걸로. 막걸리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뭐 어디 막걸리예요 이거? 비아 막걸리. 비아 광주 비아 쌀 막걸리. 비아. 이거 한번 좀 다시 따라서 먹어볼게요. 뚜껑이 닫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오늘 벌 쏘인 자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맞았어요. 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거 연잎입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맛있다. 맛있네. 술이 안 취할 것 같아. 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전 먹어볼게요. 오징어가 비싸서 그런지 전도 맛있네요. 전도 맛있어. 자, 이거 오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오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쓴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이가 색깔은 예쁜데 왜 이렇게 됐죠? 수박으로 맛없지만 여기 단맛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해. 오이보쌈 오이가 안되겠어. 수박 옆에 분 드시고 있어요. 맛이 괜찮아요. 오징어 해물파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 막걸리 한번 먹고 먹을까요? 막걸리 한번.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벌집 속에 있던 꿀들이, 근데 이게 여기 보이시면 여기 막아진 부분 있죠? 이거 다 뚫어줘야 돼요. 안 나옵니다, 꿀. 꿀 뚫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벌집, 이게 이 하나를 넣어놓고 술을 계속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바로 이 꿀 다 씹어서 드시면 안 돼요.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이 벌집 속에 있는 꿀들이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꿀하고 막걸리하고 섞여가지고 꿀이 맛있단다. 막걸리가 맛있어요. 막걸리 좀 더 채워볼게요. 막걸리 오늘 많이 사왔어야 되는데. 자, 한번 짠 해볼게요. 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어. 이러니까 이게 쏙 빠져. 꿀들이 아까보다 많이 빠진 게 보이시죠? 그래도 이거 계속 이렇게 좀 심심하면 이렇게 찔러 줘야 돼요. 그래야 꿀이 빠져가지고 좀 달짝지근. 그 술 잘 못 드시는 여성분들, 아 이거 대박인데. 한번 다시 먹을게요. 기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전 한번 먹어볼게요. 파전 손맛이지, 이게. 손으로 깨끗이 씻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있어. 이거 간장을 안 찍었는데, 안 찍어도 맛있네. 간이 딱. 제대로 해버렸어.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막걸리 기가 막히네. 막걸리 먹어볼게요. 아, 막걸리 맛있다. 파전 또 먹어볼게요. 파전에다가 오징어가 도망가려고 먹어볼게요. 맛있어. 이거 수박 이거 절반 남은 거 어떻게 하죠? 너무 일찍 샀나? 어머니가 다 익었다 했는데 안 익었네요. 아까우니까 한번 더 먹어볼게요. 왜 씨가 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놈으로 먹어볼게요. 이놈 한번 먹어볼게요. 예전에 이렇게 수박 이렇게 대충 먹으면 그냥 덧났는데 맛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꿀. 이렇게 보이시면 이런 부분들이 꿀을 집어넣고 벌들이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수분을 다 날리고, 날개로 수분을 다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꿀은 웬만해서는 변질이 안 돼요. 수분을 다 날렸기 때문에. 또 파전 한번 또 먹어볼게요. 이번엔 좀 많이 듬뿍. 어우, 먹어볼게요. 이 막걸리도 먹어볼게요. 막걸리. 막걸리 짠 한번 해. 야, 꿀 많이 빠졌어요, 봐봐. 꿀 많이 빠졌어. 자,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술 잘 못 드신 분이나 좀 빨리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 엄청 빨리 올라와요, 술. 지금 옆에 분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많이 빨개졌어요, 지금. 많이 지금 얼굴 터질 것 같아. 아, 근데 맛은 있네요. 이게 술이. 아, 저는 더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 한 병이 왜 이렇게 안 달아지지? 다 먹었네요. 다 먹었어요. 잘 끓었네. 전 더 맛있고. 오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시끄러울까봐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고. 전 파전 또 먹어볼게요. 어우, 파전. 얼굴에 나면 어렵구요. 맛있어. 혹시 이런 오이 만나면 그냥 버리세요. 오이가 안 되겠어. 속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막걸리는 다 먹었고요. 이 뼈대만 앙상하게끔 남은 벌집꿀 정리해가지고요.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유리병도 괜찮고요. 깨끗한 병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